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니모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니모가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앞에 이제 제가 해수어를 사육을 하려고 꾸미고 있는데요. 물 잡는 데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쯤이 돼서 이제 다른 생물들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걸 기를까 찾다가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수족관보다는 제가 직접 가락시장에 해산물을 파는 데를 가서 한번 직접 보고 골라보려고 하는데 좀 독특한 걸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산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커요. 와, 우와, 오, 멍게인가? 와, 문어도 있네. 낙지랑 전복, 가리비. 와, 오, 개불이다. 개불. 야, 오, 엄청 말랑거려. 오, 이거 이상하게 생겼는데? 오,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 허허. 와, 해삼도 있네. 와,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뭐지? 와,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와, 이게 객가제인가 뭔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너는 왜 여기 있어? 너 여기서 자랐어? 되게 이쁘게 생겼네, 얘가. 야. 아유, 귀찮아? 와, 온몸이 하얀 색깔이에요. 이게 뭐지? 와, 이게 물고기를 잘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장어들이 있는 곳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오우, 가물치다. 아, 자, 여러분들 여기 미꾸라지 진짜 많네요. 와, 여기 아줌마. 와, 여기 장어도 있고요. 민물장어. 저기 자연산 붕어도 판매하고 있네요. 으흠. 와, 미꾸라지랑 장어 진짜 많. 우와, 빠가사리. 맥이랑 빠가사리 엄청 많네. 아, 이거 양식인가 봐요, 여러분. 양식. 와, 와, 진짜 크다. 와, 저기 진짜 물리면 손 잘리겠다. 와, 이거 뭐냐? 아, 이거 빨리 살아있는 걸 사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오,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와, 생김새 봐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김새가 진짜 시안해요. 이거 처음 봅니다. 저도 태어나가지고.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꽃게 있다. 와, 이게 물이 엄청 찬 걸로 봐서는, 이야,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봐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보면은 몰라요. 저기 랍스터가 막 들어있는데 뭐 가리비구나. 네? 전부 다 수입산이야. 아, 진짜요? 네. 우리 국내산은 1마리도 없어. 1마리도. 아, 국내산은 없는데. 아, 어쨌든 간에 국내산은 없고 살아있는 거는 가을에 나온다 이거죠? 가을에. 아, 그냥 살아있는 거 사는 게 먹으려는 게 아니라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따, 여러분들 큰일 났네요. 제가 생각한 거와 달리 살아있는 게 없대요. 큰일 났어요. 아따,
지금 와서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멍게, 해삼 비슷비슷해요. 오래 살다가 잘 안 될 건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게 꽃게가 아니라 돌게예요. 네. 아. 꽃게는 여기... 더구나 못 키워요. 그렇죠. 좀 작은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키로에 15,000원. 키로에 15,000원이요?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지금 키워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너무 아쿠아리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식용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어있는 게 많네요. 자, 아까 봤던 돌개가 그나마 1순위예요. 지금까지 아까 봤던 돌개가 1순위고 한번 저 돌아다녀 볼게요. 가물치 같은데요, 여러분. 가물치 같아요. 이 가물치가 베스랑 이런 거 외래종 먹어 치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 6,000원. 네. 그 새우 살아있는 건 언제쯤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없어요. 가을이 돼야 돼. 가을 되면 살아있는 거 있어요? 아, 살아있는 게 구하기 힘드네. 없어. 힘든 게 아니라 없어. 나는. 없어요? 아하, 여기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 가을에 오면 있긴 있을까요? 야, 자, 여러분들. 자, 샀습니다. 바로 돌게를 샀습니다. 자, 이제 샵에 가가지고 물속에 한번 넣어보고 이제 사육하는 방법을 한번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물맛땜 하려고 잠깐 넣어놨고요. 이제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해수염을 해가지고 이제 바닷물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 친구들이 여기 사육장에서 이제 적응을 하고 먹이를 잘 먹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뭐라도 한번 길러보고 싶어서 갔는데 사실 꽃새우나 이제 독도새우 이런 거 되게 이쁜 친구들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살아있고 그나마 키울 만한 친구들이 지금 여기 돌개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자, 굉장히 저렴하게 데려왔어요. 원래는 5만원어치 살라있는데 지금 4마리에서 6천원에 데려왔거든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었습니다. 오, 이 친구들이 오 상태가 좀 이상한데? 오, 상태가 좀 이상한데? 뭐야? 오, 저 친구는 그래도 좀 멀쩡한 것 같아요. 자, 저 친구는 좀 멀쩡한데, 오, 여기 있는 친구들, 와, 아, 살아났다, 살아났다. 아, 살아났네요. 자, 우리 돌개를 제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지 안 할지 모르기도 하고, 자, 오늘 하루 한번 지켜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돌개 근황도 한번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자, 자, 아직 꾸며진 게 없네요. 자, 조만간 해수어 샵에 가서 뭐 산호사랑 말미잘이랑 뭐 이런 거 많이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안녕. 오오 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오, 힘이 좋네. 오, 좋아. 자, 오, 좋아. 지금 상태가 아까처럼 똑같이 힘이 다 셉니다.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옳지. 오, 힘이 좋아. 야, 왠지 사육할 수 있겠다.